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태는 새로운 조합으로 오늘 구성을 했는데요. 자, 일단 이데일리온 맹호클럽의 황윤석 전문가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 제가 믿는 든든한 두 분이 함께해 주시니까 또 새로운 조합의 시너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또 어떤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화면으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의 픽입니다. 데이터 솔루션, 제형 솔루텍, 코롱인더, 오이 솔루션, 야스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요. 황윤석 전문가의 픽입니다. KG ETS, M게임, 코콤, 두산중공업, 신원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10가지 종목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요즘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도 있고 잠시 쉬어갔는데 다시 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 종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다가 내가 이 종목 더 알고 싶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참여하시면서 함께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부터 네. 시작할까요? 네. 일단 오늘은 또 먼저 시작을 하니까 좀 색다르네요, 제 기분이. 네. 이쪽 자리도 뭐 신선하시다고. 네. 첫 번째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의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잘 아시다시피 뭐 윤석열 관련 주에서 가비아와 데이터 솔루션이 이제 묶여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코딩 전문가를 만난 자리에서 뭐 데이터 기반된 정책에 대해서 중요성을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일단 테마에서 좀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정책을 만들 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데이터에 기반이 된 사전조사라든지 사후 설득에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미래기술 데이터 기반 정책을 강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6월 16일 날 일단 급등이 나온 상황이고 이후에 이때 2차 상승을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X파일 때문에 좀 주춤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뭐 정책 테마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그리고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죠. 이런 기업들 우리나라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해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 4개 정도 현재 설립을 한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 대한항공, 뭐 쿠팡, 배달의 민족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에 그 LG유 플러스의 IDC 센터를 임대 형식으로 빌리면서 이제 홈플러스와 같은 기업들과 클라우드 서비스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어떤 허브로서 어떤 역할을 강화를 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일단은 앞으로 이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 관련 산업들이 좋았습니다. 다시 또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 7,500원 전에서 횡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조정을 이용한 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뭐 이쪽에서 하시니까 좀 낯서서 그런지 시간을 잘 못 맞추셨어요. 더 해주실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저희는 뭐 칼 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솔루션 첫 번째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인데 KG ETS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KG ETS 지금 댓글에도 KG ETS 궁금하다, 오늘 잘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 이렇게 딱 어울리는 그러니까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분기 실적이 작년 한 해 동안의 매출의 2배, 영업이익이 3배,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올해 연결 실적을 보면 매출이 2조 9,428억 원, 전년 대비해서 12% 급증이고요. 영업이익은 2,340억 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1,125% 급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그다음에 환경, 에너지, 바이오, 그다음에 철강 부문까지 이 아우르는 실적이 진짜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태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시총이 최근에 3천억에서 6천억대로 2배 이상, 더블 이상 뛰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조정을 좀 받고 가야 될 텐데 송질이 굉장히 급해요. 그러니까요. 예, 조정을 안 받고 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 지금 KG ETS의 지분을 46%를 보유하고 있는 KG 케미칼하고 이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KG 케미칼이 쉬면 KG ETS가 날아가고 또는
KG ETS가 쉬면 KG 케미칼이 가는 지금 이런 그 엇박자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면으로 볼 때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총이 6천억인데 이 종목은 시총이 1조를 넘어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다만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될 시점인데 성질이 너무 급해서 지금도 막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공략을 잘 하시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KG ETS입니다. 오늘도 10% 넘게 KG ETS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전체적인 추세나 업황이나 뭐 회사의 상황 같은 건 너무 좋은 상황인데 주가가 일단은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다 보니까 조금 쉴 때 그때 우리가 한번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 사이에 중국 쪽에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와 홍콩 항셍 지수의 출발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자, 일단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0.39%.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상해 종합지수는 0.4% 정도 하락세. 반면에 홍콩 항셍 지수는 0.3% 상승하면서 거래 출발을 했습니다. 28,575포인트 선에서 출발한 이 홍콩 항셍 지수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일본 니케이 지수도 잠시 좀 체크를 해볼까요? 어제 일본 니케이 지수가 4%나 넘게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뭐 전체적인 이 연준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지만 일본에서 올림픽을 열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의심들도 나오면서 낙폭이 더 커졌는데 일단 오늘 니케이 지수는 2%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5% 상승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 니케이 지수 상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제형 솔루테리안 종목인데요. 네. 이것도 테마라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네. 남북 기업 테마인데요. 일단은 북한 당 전원회의에서 이 대화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거기에 주목을 좀 하게 되면서 또 남북 경협정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변동성을 노려볼 만한 섹터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정확하게는 국가안전 담보를 위해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야 한다. 특히 대결에는 빈틈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대결을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대결을 강조한 대화에 주목을 하게 되면서 들썩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중에서 차트적인 부분이 괜찮은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한창하고 제형 솔루텍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5일선을 타고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데 네. 제형 솔루텍은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그런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5일선을 타고가 완만하게 타고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 차트적인 사례를 참고해보자면 SBS 이런 종목들이 이외에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북한에서 대화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좀 중요한데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시리아도 타격을 했고 그리고 제 내피셜이지만 동해 쪽에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올라온 동해 아파트까지 올라온 그런 현재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어떤 변화가 발생이 되냐에 따라서 이 테마는 좀 더 지속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좀 관건인데 어쨌든 앞으로 뭐 대화 질서 나왔던 부분들에서는 네.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남북 경협주 중에 제형 솔루텍이 뭐 차트도 좋고 이슈로 엮일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황윤석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M게임입니다. 네. 메타버스가 지금 뭐 시장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쵸. 미국의 그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1일 접속자 수가 30만 명이 감소됐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6월 달에 하락폭이 컸어요. 그러다가 어제 확실하게 터닝을 하면서 했는데 그런 와중에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지금 메타버스에 거의 뭐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확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건 사실은 이게 뭐 원조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 뭐 짝퉁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에 가까운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선익 시스템 같은 종목들은 그쵸.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찾다 보니까 이제 M게임을 가져왔는데요.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5% 증가했고 꾸준히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고요. 네. 열혈강호 온라인이 또 중국에서 대박을 났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나이트 온라인 진열혈 강호라는 게 아시아 시장 태국이나 이런 쪽에서 출시가 되고 있고요. 또 귀혼, 제국 영웅과 같은 신작들이 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AR, VR과 관련된 테마파크가 이제 개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반의 퍼블리싱 쪽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총도 1,700억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M게임 메타버스와 엮여있는 테마로 엮여있는 M게임 메타버스 관련 종목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다음 종목은 코오롱인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신고가 가는 종목인데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이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 최근 6만 5천원대 전 고점을 돌파가 됐는데 돌파한 이유가 일단은 수소 그 관련 부품을 현대차에 납품을 하게 되면서 일단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개발하고 있는 수분 제어 장치가 차세대 연료 전지에서 사용이 되고 현대차가 계획을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현대차와 계약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앞으로 글로벌 수소 모빌리티 시장의 어떤 공략을 가속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코오롱인더가 하고 있는 사업 플러스 알파 신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수소 쪽으로 좀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부분이 나쁜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산업자재 부분인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도 뭐 아시겠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판가 인상, 제품 가격 인상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타이어 코드가 있는 산업자재 부분에서 실적이 대폭 좀 개선이 되게 되면서 일단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917억 정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2012년 2분기 이후에 뭐 사상 최대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폭발적인 어떤 성장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수소라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라면은 예전에 뭐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S 퓨얼셀이 보여줬던 그런 탄력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돈도 잘 벌고 신성장 동력도 확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 한번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뭐 수소 관련 종목들은 이제 누구나 하나씩은 좀 가지고 있어야 할 종목이나 테마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코오롱인더를 정태근 팀장이 소개해 주셨고, 자, 다음 황윤석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은 코콤입니다. 코콤이요. 지금 보면은 이게 수익이 안 나서 단타 수익이 지금 저실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하락할 때 들어가서 뭐 5%에서 10% 정도 단타치기는 좋은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마침 한 3, 4%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기업은 스마트홈 시스템, 비디오 도어폰 또는 CCTV 제조업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CCTV의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점차 늘려가고 있고 우리가 보면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수술실 CCTV 설치에 관련돼서 여야 간에도 논란이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를 했는데 8대 2로 압도적으로 찬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웬만한 공용시설이나 또는 심야의 어떤 골목에 CCTV 없는 데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는 뭐 놀이방에서 아이들을 학대한 장면들을 CCTV를 통해서 기소를 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이런 그 CCTV 관련주가 단순히 사회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대선 정책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거를 뭐 여당은 찬성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코콤의 경우는 저점 매수하면은 한 7%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CCTV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을 황윤석 전문가께서 소개해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다음 종목은 오이 솔루션입니다. 최근에 와서 5G가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화웨이가
미국이라든지 영국 이런 유럽 시장에서 좀 배제가 되고 있다는 것들이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나라 5G 업체에 좀 반사이기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화웨이가 미국과 영국의 어떤 5G 통신망 구축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까지 화웨이의 어떤 기존 장비도 다 철거를 해라 이런 명령까지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화웨이의 어떤 입지가 상당히 많이 좁아졌고 그 좁아진 틈새 시장을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잘 공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그 영국 보다폰과 계약을 하게 되면서 이 유럽 5G 상용 시장에 첫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스타트가 되게 돼서 앞으로 좀 수주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유럽 시장을 첫 공략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 수주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5G 장비 기업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월 말 그리고 6월 초부터 이제는 추세가 단기적으로 좀 상승으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뭐 OE솔루션이든 뭐 KMW든 솔리드든 뭐 선시스템이든 차트는 다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 뭐 본인 상황에 맞는 5G 종목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OE솔루션 선택을 했고 이 OE솔루션 같은 경우는 241선 부근인 52,000원 부근까지 1차적으로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OE솔루션 5G 종목 중에 OE솔루션을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이요. 두슬라, 뭐 지금 보면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렇죠. 지금 시총이 10조 8,900억인가 그런데 이런 종목이 하루도 쉬지 않고 오르는 거 정말 참 대단합니다. 어메이징하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어차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돼 있고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한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쪽의 원전 이런 그쵸. 이슈는 이미 다 넘어갔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에 다 선반영이 돼 있습니다. 펀더멘탈 이런 건 이미 다 떠난 지 오래고요. 지금은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단계인데 제가 보면 그 미국 로빈훗에 보면 그 레딧이라는 그 온라인 동호회에서 커뮤니티 커뮤니티에서 보면 그 게임스탑과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를 급등시키는 그렇죠. 그런 장면을 제가 한국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 3대 지수가 급등할 때 그런 관련 종목들은 다 급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산 종업은 어디서 급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가격대에 와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접근하지 않지만 만약에 뭐 수익이 급하다 이런 분들은 들어가서 철저하게 단타 치고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저 같은 만약에 이 종목을 사서 오버나잇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리스키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은 당분간 접근하지 않고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접근하는 건 쉽지 않다. 뭐 단기적으로도 좀 위험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뭐 자유님 같은 경우 유튜브에 두산중공업 제가 팔고 난 이후에 더 날아가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선택이 잘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두산중공업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다음 이제 한 종목씩 남았는데요. 두 분이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조금만 간단하게 마지막 종목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해주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야스입니다. 야스요. 최근에서도 OLED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OLED 패널이 이제 TV에서 중소형 쪽에 스마트폰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뭐 아이폰 13에 또 패널을 공급하게 되면서 하반기 애플 공급량이 좀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또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애플뿐만 아니라 OLED 같은 패널 공급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와 관련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였던 그 공급 소식은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무시하고 어쨌든 수율, 뭐 패널 공급량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스 같은 경우 차트적인 부분은 일단은 뭐 전고점 부분을 돌파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격대 측면을 보게 되면 일단 18,500원대 일단 돌파가 됐다. 하는 부분들이 차트적인 매력이고요. 그리고 네. 오늘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전일 신고가 전고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전고점 돌파됐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야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윤석 전문가님의 마지막 10번째 종목입니다. 네, 신원입니다. 신원이요. 개성공단이 지금 폐쇄됐지만 개성공단 관련 의류 관련주로 아마 많이들 기억하고 그렇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성김 특별대표의 방안을 앞두고 대북주들이 다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그
김정은 총비서의 발언을 놓고 대북주들이 다 같이 급등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떤 시장의 테마주로서 돌아가는 순환매 정도로 봐야지 여기에 휩쓸려서 다시 남북관계가 뭐 활성화된다든지 평화가 정착된다, 뭐 북한이 완전히 그 뭐 그 핵무기를 철수한다, 뭐 이런 식의 과도한 그 장밋빛 전망은 저는 반대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중국 견제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2천억이 넘는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이런 대북주들은 저는 짧게 테마주 차원에서 대응하고 차익 실현하고 빠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신원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남북 경협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단기적인 테마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이걸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의지견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0가지 종목 두 분과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맹어클럽 황윤석 전문가와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